안녕하세요. 피치 인베스먼트의 피치 대디. 새하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야? 유튜브에 그 새하 채널이지. 맞아, 맞아. 그러면 새하가 경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우리 맨날 그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FOMC라고 말이 많잖아. FOMC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아? 내가 한국말로 해줄게.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그거 알아. Federal Open 발음하지 마. Market Committee FOMC라는 거야, 그게. 걔네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FOMC가 뭐 했다 하면 회의록, Minutes of Meeting, MOM이거든. 회의록. 근데 FOMC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민생들이 먹고 자게 하는 거나 우리 같은 민초들이 왜 민초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세계 최강대국, 미국. 군사, 경제, 최강대국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엘리트들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여보? 한국은행이야, 한국은행. 한국은행들은 누구 눈치 보는지 알아? FOMC, 걔네들 회의록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시경제를 할지 결정하는 거야. 나 한국은행에 좀 취직시켜줬으면 잘했을 텐데. 눈치 보고 하는 거 잘하는데. 하긴 뭐 지금 전배관 입장에서 내가 눈치 보고 그런 거 못하겠지. 어쨌든 우리 저 직장 동료들 보는데 저 전배갑니다. 여러분 직장 충성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불현듯 다가올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충원드립니다. FOMC 여보. FOMC에서 하는 그 걔네가 월 1회도 아니에요. 6주에 한 번. 1년에 8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 회의를 할때뭐 하냐면 가장 최근에 내가 잭슨홀에서 그 파웰 형님이 얘기한 거 얘기해줬지. 기억이 없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우리 삶에서는 그런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건 내가 기억하니까. 그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얘기를 했어. 평균 물가 목표제 맞다. 여보, 얼마 전에 내가 잭슨홀 얘기했잖아. 그때 AIT라는 얘기를 했어. 여보, 단추 봐. 단추는 AIT가 아니고 당장 자기한테 떨어진 사료가 중요해. 먹을게. AIT가 뭐냐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평균 목표 물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6주 후에, 3일 전에 그걸 한 거야, 다시. FOMC 회의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지. 시장에 기대치는 많이 주고 액션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물가는 평균으로 해서 2%를 하겠다. 그럼 그 평균이 뭐냐?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물가가 1%가 안 넘었어. 새하야? 아빠가 새하 경제 교육 시켜줄까? 그래? 새하, 그러면 유튜브에 새하가 유명해지면 누가 좋을까? 왜 새하가 좋아하죠? 경제 교육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우리 가족이 경제 교육 이루는 그날까지 화이팅!